저거는 누가 알았어? 살던가. 아 누군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찢었어? 이해가 문제야. 근데 어떻게 그 집에 우리가 사람이 그냥 죽는데 그게 떼어놓는 부모가 있어 이게 있고. 내가 혼자다는 게 그잖아. 마음은 좋은데 잘 적응할 수 있을 때 너무 부럽다. 제가 직접 만든 대추차 드셔보시라고. 좀 나가서 볼게요. 정말 그 시간 만나고. 어 그래 나. 박 선생 350.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없어 보인다. 장난쳐? 어떻게 알았어? 장난치는 영원히 이 땅을 잊고.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. 수고하는 거 아니야? 난 당신 같은 사람. 레시였어? 너무 어쩌지? 레시도 느꼈어? 아니 세상 밝으면 왜 그러는 줄 모르겠네. 너 왜 그러는 거야? 왜 자꾸 여기 오는 거냐고. 아빠 언니 오빠가 여기 맞았다 그래. 때리고 굶기고 괴롭혀서 그 집에서 살기 싫다 그래.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? 중국 거 보고 싶니? 아니야. 그리고 내 딸이랑 마찬가지야. 원래 애들은 집에서 안 그랬어요. 깜짝님 진짜요. 세기 들레. 죄송해요. 안되는 거예요. 우리한 세상에서 왜 저는 빡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의 앞뒤가 달라요? 진짜 음식 맞아? 더 이상 못하겠어요. 들을 사람도 아닌데 뭘 말려. 그러니까 내 이별을 보이겠지. 결정하는 거야. 꼼짝없이 죽었어.